안녕하십니까. 정 과장의 시사 대한중앙입니다. 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무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때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무고죄 처벌을 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사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을 신고했을 때 사용자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볼 텐데요, 무고죄 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는요,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다가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사용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소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하지 않고요, 징계 처분을 내린다 라고 했을 때 이 징계 처분은 무고죄에서 얘기하는 징계 처분과는 다릅니다. 무고죄에서 징계 처분이라는 것은요, 어떤 국가나 지자체가 내리는 징계 처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내려지는 징계 처분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희롱은 범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자, 민사상의 불법 행위를 구성할 뿐이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했을 때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일까?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허위 신고를 하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 이런 사실을 퍼뜨리고 다녔을 때, 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SNS나 뭐 사내 게시판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퍼뜨리고 다녔다 라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무고라고 하는 행동,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 허위신고를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무고죄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직장 내에 어떤 질서를 교란시키고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다가 이 허위신고자를 징계처분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이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손해배상을 받을 때는요, 손해를 배상하라 라고 요구하는 쪽에서 자기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됩니다.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굉장히 작은 금액만 손해배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